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0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는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약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성서가 가지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소망, 호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소망은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볼수 있겠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도와 불신자에 대한 생활수단의 차별이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도와 불신자에 대한 대우가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큰 소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은 근본적인 것이지만 현생에서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소망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왜냐하면 이제 성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성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 사람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복락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진보적 사상,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및 현존하는 전체주의 기본 틀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주의와 지극히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슬로건에 강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은 내세에서 더큰 축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럴싸한 포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이지 말, 즉 슬로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내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성서가 얘기하는 믿음이 될수 있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신택스 리뷰 29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디스 포임, 이게 디스가 형용사로 지금 쓰였죠. 해서 이제 포임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로스트, 잃어버렸다. 뭐를? 뷰리, 그러니까 시적 미. 그 시에서 쓰이는 언어적 미적 감각을 잃어버렸다. 라는 말의 삼형시 문장이 되겠습니다. 디스 포임, 이 시인은 로스트.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렸냐? It's a beauty. 그 자체의 미적 감각, 언어적 미적 감각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its를 보면 요게 it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용사로 뒤에 있는 beauty를 이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트 어퍼스트로피 s를 하면 요거는 이거를 이제
아차 하면은 이걸 소유격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it is. it가 주어고 is가 서술어인 it is의 축약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poem, 이 시는 would lose,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잃어버릴지 모른다. It's beauty. 그거의 그러니까 언어적 아름다움을 translated into English. English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이 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분사구문 형태로 된 건데요. 이거를 해석할 때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분사구문이 부사구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석은 얘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서 this poem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이 시는 해서 얘가 주어가 되고 would lose 잃어버릴 것이다. is beauty 그거의 언어적 미를 translating into English 여기에서 translating into English를 이 위에는 이제 과거분사를 썼고 여기 밑에는 현재분사를 썼잖아요. 이거는 English로 번역함에 있어서 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은 may would lose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This poem's beauty 이 시의 언어적 미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 단어 10개를 대충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모르는 거는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돼요. 기본 단어보다 더 이게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살펴봤던 기본 단어보다 이 기초 단어가 훨씬 더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는 계속해서 오늘의 이제 그 벌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and he, 이 그. 이제 그는 할 때 근데 이게 그가 누구냐면 it is 먹는 of the carcase of it 그것의 시체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것이죠. 여기서는 시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죽은 것을 먹는 그 사람은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고 빨아야 된다. His clothes 그의 옷을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다.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이 이게 그 이튿날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라고 얘기했죠. 예, he 그는 also 또한 and that are buried 그러니까 여기서 buried는 이제 접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가장 무난할 겁니다. 뭐를 더 칼케이즈 그러니까 시체를 뭐의 시체를 of it 그것의 시체를 접촉한 그 사람은 역시 빨아야 되는데 his clothes 그의 이 옷을 역시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고 be unclean 부정할 건데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every creeping thing 그 모든 기는 것들 근데 그 기는 것들이 어디에서 기느냐 crept 기기를 upon the earth 그 땅 위에서 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shall be 무엇이 될 것이다. An abomination, an 가증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it 그것은 shall not be eaten. 먹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soever을 무엇이든지 곧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Open the belly, 배로. 그러니까 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든지 배로 가는 것들. 그리고 whatsoever 어떤 것든지 그것도 가는 것인데 뭘로? Open all four 그네 발로 기는 것들. 그런 것들 또한 whatsoever 또 뭐가? Had more feet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다리를 지네 뭐 이런 거죠. Among all creeping things 그 모든 기는 것 중에서 그 기는 것인데 어디를 기느냐? Creep upon the earth 땅 위를 기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다리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게 목적어죠. 너는 너희는 shall not eat 먹어서는 안 된다. For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are an abomination 가증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너희는 shall not make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yourself죠. 너희 스스로를 abominable 그러니까 그 가증스럽게 이게 OC가 되겠죠? 예, 가증스럽게 형용사로 해서는 안 된다. 뭐로? 이제 any creeping things 어떤 기이는 것들로 인해서 어디서 기는 거? Crypt 이제 지금 땅 위에서 긴다는 게 지금 생략돼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띵을 뒤쪽에서 역시 꾸며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Neither 또한 뭐안 된다 이런 얘기죠. Shall 너희는 make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yourselves 너희를 어떻게 unclean하게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We them 기어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예 너희는 should be defiled 그 더럽혀서는 thereby 그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정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For 왜 그러냐면 I 나는 the Lord 가시죠? Am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 너희는 shall therefore 그러므로 sanctify 거룩하게 해야 된다. yourselves 너희들 스스로를 그리고 예 너희는 shall be holy 거룩해져야 한다. For 왜 그러냐면 I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am holy 거룩하기 때문이다. Neither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Shall 예 너희는 defile 더럽혀서는 안 된다. yourselves 너희들 스스로를 with any manner 어떤 방법으로든 of creeping thing 그 기는 것들로 인해서 어디서 that crept upon the earth 땅 위를 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for 왜 그러냐면 I 나는 am the Lord 여호와이기 때문인데 어떤 여호와냐? bring 데리고 나온 유 너희를 upon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으로부터 to be 뭘 하기 위해서?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 너희는 shall therefore 그러므로 be holy 거룩해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 for
I, 하나님이죠. am holy,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This, 이것은 is the law, 그 규정이다. Of the beast, 그 짐승에 대한, 그리고 of the foe, 그 조류나 가금류에 대한, 그리고 of every living creature,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것이냐? moved, 움직이는, in the waters, 그물 속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것들, and of every creature, 모든 창조물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피조물이냐? 크래프트, 그 기어다니는, upon the earth, 지구상, 그러니까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창조물에 대한 규례다. To make a different,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얘가 VT, 그러니까 타동사고, difference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지만 이 해석은 to make a difference를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일형식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사이에 더 unclean, 부정한 거와 더 clean, 정결한 거 사이에, 그리고 무슨 사이? 더 비스트, 짐승인데 어떤 짐승? maybe eaten,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더 비스트, 짐승인데 that may not be eaten,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speak, 말해라, 이 명령어죠. unto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aying, 말하기를, if 만약에 woman, 어떤 여인이 have conceived, 그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을 경우, 이걸 완료형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임신을, 어떤 임신을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는 이제 씨앗이라고 했지만 이제 후손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she가 생략되죠. born, 그 낳았어요. man child,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형용사라기보다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그녀는 shall be unclean, 부정한데 7 days, 7일 동안 부정할 거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days of the separation, 그 이격시키는 그런 규례에 따라서 이제 7일 동안 부정할 건데, 왜 그러냐면 her informality, 그녀의 부정이 share, she be unclean, 그 she, 그녀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share be unclean,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and in the 8 days, 그 eighth days에는, 8일째 되는 날, the flesh, 살점이란 뜻이죠. of his foreskin, 그러니까 그 아들의 성기 앞쪽에 있는 살점이 shall be circumcised, 베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쉐어 그때 컨티뉴, 이제 계속하게 될 것인데, in the blood of her purifying, 그러니까 여기서 피 안에서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녀가 그 산혈을 퓨리파잉 하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3 and 30 days, 33일간, 33일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She, 그녀는 shall touch, 건드려서는 안 된다. No, 뭐를? A hallowed thing, 그 성스러운 물건들을, nor, 또한 come, 들어가서는, into the sanctuary,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Until the days, 그이 날까지. Of her purifying, 그녀의 정결함이 be purified, 종결될 때까지는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거룩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 터치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if 만약에 she 그녀가 bear a maid child, 그러니까 그 앞에는 사내아이를 낳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딸을 낳았을 때예요. 그러면 she 그녀는 shall be unclean, 부정하기를 2 weeks, 7일이 아니고 27일이죠. 그러니까 14일 동안, 2주 동안 뭐인 것처럼 in her separation, 그녀의 그 금지, 출입이 금지되는 것처럼, 그럼으로써 she 그녀는 shall continue, 계속해서 이제 그 출입이 금지될 건데, in the blood of her purifying, 그녀의 산혈이 정결하게 되는 동안에 3 squares, 그러니까 60일이죠, and 6 days, 66일 동안,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꼭두배 동안 정결해야 된다. 뭐뭐 한때 더 데이즈, 그 날이 of her purifying, 그녀의 정결하게 되는 그 날이 are prepared, 종료될 때까지, for a son, 그 남자든, or for a daughter, 여자든을 불구하고 she 그녀는 shall bring, 가져와야 된다, a lamb of the first year, 한 살배기 양을, for a burnt offering, 번제용으로, 그리고 young pigeon, 그 집비둘기나, 또는 turtle dove, 그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for a sin offering, 속죄제를 위해서, unto the door, 그 문 앞으로, of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회막문, unto the priest, 그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이제 7일이 지나거나, 아들의 경우 7일이 지나거나 딸의 경우 14일이 지나면 제사 지내러 와라, 그거죠. Who, 그 사람이에요. Shall offer을 제사하는 그 사람이죠. It, 그것을, 그의 재물을,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기 그 he 또는 she가 생략돼 있죠. make, 만드는, atonement, 속죄를. 그러니까 이게 문장 형식, 이건 삼형식이지만 실제 우리가 구조는 일형식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하려고 하는, for her, 그 어머니를 위해서 속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she, 그녀는 shall be cleansed, 이제 정결하게 될 것이다. From the issue of her blood, 그녀의 산혈이 issue 된 것, 그러니까 출혈된 것으로부터, this, 이것이 is the law, 규례이다. For her, 그녀를 위한, 누구? 이 her이 누구냐면 that has a born, 그러니까 낳은, 출산을 한, a male or female, 아들이든 딸이든 그 출산은 한그 사람. And
if 만약에 she 그녀가 be not able 가능하지 않을 경우 뭐가 to bring a lamb 그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 된 그러면 she 그녀는 shall bring 양 대신에 two turtles 그 두 마리의 비둘기 산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죠. Or two young pigeons 두 마리의 새끼 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이게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어쨌든 두 마리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D1 그 하나는 for the burnt offering 그 속죄제용으로 여기 서술어가 빠졌죠.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for a sin offering 속죄제용으로 and the priest 그것을 건네받은 제사장은 shall make an atonement 그러니까 대속을 만들다 그러니까 대속해야 한다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그러면 she 그녀는 shall be clean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Lord 이어서 여호와께서 speak 말씀하셨는데 unto Moses and Aaron 모세스와 에론에게 말씀하시기를 saying when 뭐뭐 할 때에 man 어떤 남자가 shall have 가졌을 때요 in the skin of his flesh rising 그의 피부에 뾰루지처럼 rising 한 거예요. 올라온 어떤 것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scab 그러니까 옴처럼 가려움증 같은 그런 것이 있거나 또는 bright spot 하얀 점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It 그것은 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In the skin of his flesh 그의 그 육체 즉 피부에 있는 것이 like the plague 피부에 있는 전염병 of leprosy 그 문둥병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일수 있다. 된 그러면 he 그는 shall be brought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데려가야 된다. to Aaron 에론에게 더 프리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에론이지만 언젠가는 이제 에론이 죽고 에론의 이제 후손이 그 제사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또 one of his sons 그의 아들 중에 하나, the priest 그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자기를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는 의미죠. 예, and the priest 그 환자를 받은 그 제사장은 shall look on 살펴봐야 돼요. The plague 그 환부를 전염병인지 아닌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The skin of the flesh 그 피부를 그리고 when 뭐뭐 한때 the hair 그 털이 그 피부에 있는 털이 in the plague 그 환부에 있는 털이 is turned 바뀌었을 때 어떻게? white 희게 바뀌었을 때 그래서 요거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the flag 그 환부가 in sight 그 눈으로 볼때 be deeper 더푹 들어갔을 때 than the skin of his flesh 그의 다른 피부보다 그럼 it 그것은 이제 플래그 역병인데 레프로지 그 문둥병 같은 역병이 일수 있다 and the priest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shall look on
살펴봐야 된다. 힘, 글을, 그리고 여기 프리스트가 빠졌죠? 예, 히, 그는 프로나운스 선언해야 된다. 힘, 그가 unclean, 부정하다라고 이제 선언 해야 된다. If 만약에 더 브라이트 스팟 그 하얀 또 밝은 그 점이 비 화이트 하얀색이고 in the skin of his flesh 그의 피부에서 그리고 in sight 보기에 이제 it가 생략됐죠. be not deeper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than the skin 다른 피부보다 그러면 이제 더 hair 그 환부에 있는 그 털이 there of 거기에 있는 be not turned white 하얗게 색깔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 then 그러면 더 프리스트 그 진단한 제사장은 저 혈업 구금해야 된다 힘 그를 that has the flag 그 환부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그를 세븐 데이즈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나다니지 못하게 구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스들을 이제 숨가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신택스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